A프로입니다. 자, A프로, 에코프로 아니고요. A프로. 자, 매수 가격이 16,600원에 10%에, 네, 지금 손실을 겪고 계십니다. 네. A프로 현재는 14,000원대인데, 이 종목이 지난 7월 말 정도만 해도요, 22,500원까지 갔다가 그 뒤로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. 자, 그러면. 네. 이 정도면 많이 밀렸으니까 올라갈 만도 한데, 이런 그렇죠. 생각 드실 거예요. 그럼요. 자, A프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A프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? 당연히 올라갈 만도 하죠. 그때 이 주식 나올 때마다 크, 진짜 주식이 반복이에요, 여러분. 내가 A프로 나올 때마다 그 어떤 필명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처음에는 내가 실력 발휘를 했고 두 번째는 부정을 했던 주식이고 지금은 다시 긍정으로 얘기를 하는 같은 주식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. 같은 주식을 처음에는 실력 발휘를 해서 대박이 났고 그 주식이 그대로 밀려 내려왔을 때 다시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는 부정으로 얘기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서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 댕고 여기 댕고 여기 전저 여기 전저 하락 N자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밀어 내려오는 쇠기형 패턴 쇠기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주가는 이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지 주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. 가급적이면 뭐 이 주식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16,000원에서 17,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이거 말고 우리가 연휴 들어가기 전에 연휴 들어가기 전주 그러니까 지난주였을 거예요. 지난주에 초성이 이응이었고 에코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, 아마. 그, 이렇게 삼각수렴하는 주식도 비슷하게 밀리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주면, 2차 전지 장비주들, 낙폭과대 매력이 생겼기 때문에, 다른 주식도 좋을 수 있다. 얘기하고, 이게 2부 전략에서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, 1차적으로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나쁘지 않고,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. 말씀드렸습니다.